자, 환경부 단장 모셨는데요. 곽상도 그 1심에서는 무죄가 됐는데, 이게 네. 무죄가 이게 석연치 않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 지금 계류 중이죠? 네, 항소 계류 중이고요. 네. 1심에서 그 흔히 뇌물죄, 그러니까 네. 아들 그 곽병채 씨, 네. 이 곽병채 관련해서 이제 흔히 50억 클럽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성과급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국민정서법에는 50억 성과급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네. 논란이 있고, 또 한편에선 대장동 일당들의 그 배당금을 보면 이거 성과급 많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간에 들려요. 예.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곽상도 의원의 재판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예. 이 곽상도 의원이 사실 의정활동 대구 출신이면서 재선 의원이고, 예.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을 했고, 그렇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그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 일가족을 비롯해서 상당한 그, 저격수로서 이 스피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 안타까운 이 대장동 이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은 이제,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그 곽상도 전 의원이 알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네. 제가 조금 이렇게 취재에 의해서 알게 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소통할까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곽상도 의원이 보면은요, 문다혜도 그렇고, 그 아들 문준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원 시절에 이 폭로하는 거 보면은 중요한 것은 고발을 잘안 당해요. 이렇게 한번 보면요, 그 민주당, 흔히 이재명당의 강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것을 폭로를 많이 하셨어요. 곽상도 곽상도 의원이 의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고발을 안 당하신 의원이 곽상도예요. 아, 그럼 뭔가 그러니까 예. 그만큼 철저히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의혹 제기가 되기 때문에 김의겸이나 최강욱 이런 사람들의 그 스피커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던 대장동에 대한 의혹을 미처 폭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제 피고인 신분이 됐는데, 그분이 알고 있는 중에 지금 부패 기업,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3대 부패 척결을 외쳤습니다. 임기 내에 이것을 꼭 발판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부패 기업과 부패 노조, 그리고 공직자 부패입니다. 그 3대 부패 중에 기업 부패.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분개했던 그러한 부패 기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호반기업이라고, 아, 호반그룹입니다. 호반기업, 예, 호반기업, 얼마 전에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식시키면서 증여세 무려 1조 3천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위에서 사실상 과징금은 6천억 원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껌값이죠, 흔히 네. 말하면. 그런데 이 호반건설이 대장동과 어떠한 관계가, 어느 정도로 유착관계가 있는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호반건설, 네, 예. 검찰이 지금 수사가 굉장히 그좀 유야무야 되는 것 같고 후지부지나는데, 압수수색은 두세 차례 있었어요. 예. 근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박사님도 아시지만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압수수색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해 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의혹이 지적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압수수색을 두세 차례, 많게는 네 차례 이상 받고도 호반그룹의, 호반건설의 대장동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검찰 출석이나 뭐 기소나 이런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이 대장동의 종잣돈을 댄게 박사님, 호반이에요. 아하. 애초에 대장동에, 오, 예, 그렇죠. 종잣돈을, 그리고 호반은 대장동으로 인해서 수천억 원의 그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미. 예, 이미, 이미 아. 챙겼어요. 예.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에는 민간 기업이 개입할 수 없게끔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우회적인 방법, 편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컨소시엄, 여기에 산업은행, 하나은행의 그두 은행의 금융권에도 호반의 김상렬 회장이 개입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드러났어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호반이 보통 그 1억으로 기업을 출발해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15조를 넘는답니다. 15조. 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가 보유 금액이 지금 탑 클래스에 들어 있는 게 이 바로 호반 그룹입니다. 오. 그리고 이 호반 그룹이 이 김상렬 일가, 그러니까 아들들이 젊은 나이에 지금 다 대주주거나 재벌 총수예요. 심지어 딸까지. 박사님 그 주변에 수도권의 아파트 이름 중에서 호반 서밋 또는 호반 메르디움 너무 흔하게 보죠. 많이 보죠. 예. 거기다 이거예요. 예, 그 대주주가 이 김상렬의 딸입니다. 딸. 오. 그리고 우현이라는 분이 김상렬의 이제 부인이 되는데 이분이 호반건설 이사장을 하다가 최근에 호반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재단 이사장으로 또 등갑을 하고 심지어 김상렬이 젊은 나이에요. 지금 60세가 이제 조금 넘었는데 이 재벌들 보면은 60세 좀 넘게 되면 왕성한 그 운영을 하거나 영업에 실질적인 그 그룹을 이끄는 실세의 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찍 조기 은퇴를 해요. 자녀들에게 다 내려주고 자기는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이 호반이 뭐가 굉장히 무섭냐면 그 원래 그 대기업이나 기업이 언론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기는 언론 소유했죠.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그 오래된 종이신문 서울신문을 여러분들이 흔히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가장 유서 깊은 자 안에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신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서울신문을 그 유서 깊은 서울신문을 인수할 때 그 임원들이 굉장히 그 자긍심을 느끼면서 우리는 기업이 우리 서울신문을 인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반대, 내홍, 뭐 이사회 때 막 싸움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다 매수하죠. 임원들에게 불로소득으로 5천만 원씩 막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과반수 살짝 넘겨갖고 김상렬 일가가 이 서울신문을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언론까지 장악해요. 근데 이 호반이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대장 돈으로 5천만 원씩 줬다는 게 밝혀졌어요? 밝혀졌죠. 아, 밝혀졌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미 그 서울신문 내부에서는 그 반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다. 그러게요. 어떻게 그 어느 순간 기업이 커졌다고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호반이라는 그 건설사 그룹이 우리를 인수할 수 있느냐, 대주주가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언론사의 정말 자긍심을 느끼는 임원들은 다 반대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언론사 노조서부터 작업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영수단은 있는 거예요. 영업수단. 이런 걸 해갖고 그 서울신문을 정말 뜻하지 않게. 아, 심지어 지금 중흥이 대우건설 인수했잖아요. 네. 원래는 호반이 먼저 건드렸어요. 이야. 2018년도에. 아. 그때 새우가 고래 잡아 먹는다라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난리치고 제가도 막 신현에서 난리치고 그래서 호반이 유암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옆에 자기네하고 친한 옆에 회사 중흥이 그걸 이제 대우를 인수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대기업들이 언론을 주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권력으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호반건설이 대장동에 실질적인 종잣돈을 대고 수계일 수 있다라는 보도를 어느 신문도 지금 안 올립니다. 왜 이거 다 로비를 받았나? 왜 그러니까 취재를 안 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박사님한테 드릴 얘기가 바로 여기서 왜 언론들이 왜 안 할까? 이 호반의 김상렬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은 미디어 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차렸어요. 아하. 미디어 홀딩스가 박사님 그 돈 가지고 언론사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기업 사냥하듯이. 아하. 미디어 홀딩스 대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사들까지도 언론, 권력, 돈, 삼박자 다 갖춘 사람이 이 김상렬 일가입니다. 호반건설 무섭네요. 무서운 정도가 아니에요. 야, 이거. 아, 검찰이 세네 번 압수수색해갖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판사들이 다 내용 훑어보고 아, 이거는 수상하다. 응, 압수해봐라. 라고 한 건데 세네 번의 영장을 발부해줬는데 지금 아무 소식이
예, 검찰에서도. 근데 여기하고 저 김 저 누가 김상도 곽상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지금 50억 클럽의 이제 아들 문제, 곽병채로 인해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뇌물죄 뭐 이런 거를 지금 항소 계류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곽상도 의원은 사실 의원 재직 시간 재직지에 이 호반 그룹, 이 호반의 리스크를 알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곽상도 의원이다 하는 것이 저희 취재 과정에서 예, 제가 저희 방송에서 박창훈 부장이라고 이제 정치 쪽에 있던 그 신의한수 근무했던 이 박창훈 부장이 어제 아 저희들이 인터뷰 때도 이 곽상도 의원이 좀 박창훈 부장하고 좀 밀접하고 소통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박창훈 부장이 취재에 의해서 소통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실제 저희가 일선에서 집회를 하고 지난 화요일 날에도 저희가 호방건설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광화문 서울신문사 프레스센터 앞에서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호반을 발본 세원하고 이 호반이 전격적으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서 대장동 사건은 사실 완벽하게 다 밝혀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 대장동에 로비스트 조우영 있잖아요. 조우영이에요. 오늘 속보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가 아니라 정용학 회계사거든요. 정용학 회계사. 예. 예. 정용학이라고 말하라 라고 지시한 게 지금 그 말하라고 지시한 예. 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 김만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주범이잖아요. 그렇죠. 대장동에 대해서. 예. 이거 비틀어 얘기하면 이재명이가 몸통이라는 것을 방증한 거예요. 그래. 예. 야,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용학이라고 얘기하고 말해라. 예, 그렇게 소문을 좀 내라. 근데 실질적으로 그 김만배의 지시대로 조용이가 그렇게 하고요. 언론이 그때부터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 아니다라고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속보로 나온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 보면 그 대장동이라는 이 아수라 이 아수라판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으로 가는 거고 자연스럽게 종잣돈을 댔던 이재명과 그 호반그룹의 관계 지금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재명당의 이재명이잖아요. 근데 호반이 지금 무사한이라 하다. 여러분들 한번 네, 여러분들의 촉각으로 한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호반이 그분은 예. 이재명이라는 게 이제 입증된 간접 입증된 거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호반이 이제 예. 또 호반이 예. 지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저렇게 차고 넘치는 의혹이 있고 피고인이고 피의자인데 왜 재판도 지연되고 흐지부지하다 이러다가 이재명 구속도 안 되고 오히려 대치기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거에 비추어 보자면 호반은 이미 여러분들 김상렬 일가는 재판을 이미 받고 형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재명처럼 이재명은 제1당의 야당의 이제 당대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각된다고 본다면 호반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유력한 용의자다. 예,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거죠. 야, 호반 건설 그다음에 곽상도 야, 그리고 이 그분이라는 그 이재명. 네. 야, 진짜 아수라의 끝판왕이 이제 하나씩 배일이 하나씩 이제 예, 숨어있던 실세들 대장동의 몸통들이 우리가 이제 이재명만 보고 있는데 이재명에 부합했던 이러한 부패 기업들, 예, 이 범죄 집단 그리고 이 호반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상으로 검찰이나 이 법조계에도 문어발식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지금 뭐 대한민국 검찰 여러분들이 검찰이 왜 이래 그러지만. 이게 정권 바뀌었다고 검찰 식구들까지 한 번에 판사들까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미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 때 이 호반 그룹의 어떠한 지지 세력들, 법조나 검찰 측에도 충분히 아주 다수가 포진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또 나오겠죠. 벌써 네. 되겠죠.